13개. 13개인가? 저번에 16개 했어,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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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불쌍하네. 마지막 월드컵 아이가? 아니, 아직 안 떨어져. 아니, 그래. 마지막 월드컵 아이가? 근데 지면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건 아니지. 근데 이제 거의 뭐, 그 이탈리아 아니, 있고, 그 다음 또 누가 있노? 이탈리아 없잖아요. 이탈리아 누구나 왔네. 나왔어요, 정말로. 누구나 왔네. 폴란드 멕시코인가? 아, 그 멕시, 폴란드 멕시코 누구, 몇이 있는데? 폴란드. 아, 그런데, 사우디. 폴란드. 근데, 사우디가 강해. 사우디가 기후 뭐? 자체가. 카타르랑. 근데 에어컨 틀잖아요. 누가? 여고 경기장에서. 근데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걔네들이 축구 언제 하겠어? 사우디 애들이. 진짜? 지금 이 시즌에 한다고 걔네들. 도움이니까 예를 들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 리듬 자체가 지금 네? 사우디가 우승할 가능성이 있죠. 왜? 네? 그건 근데 그건 EPL. 카타르는 좀 너무 못해. EPL도 마찬가지 아니야? 뭐가 EPL 왜? EPL도 겨울에서. 그치 EPL 때는 하나도 잘한다고. 그래서 인구했는가. 한 대건 더, 지금 다 초보 시즌이네. 그러니까요. 한 피리도 정도 되고, 다 마음인데. 근데, 조용해라. 어? 이단계. 48X의 제곱. 마이너스 14X. 14NX. 알겠다, 알겠다. 오늘 알겠다, 알겠다. 몇 번으로? N이 200 이하다. 예. 적어도 하나의 정수해를 갖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고, 이래 말이야, 이거. 예.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정수해를 가져야 된다. 예. 그럼 정수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를 구해보면 되잖아. 예. 그럼 그래, 혹시 써요. 예? X로. 1수분이 돼. 와. 그럼 땡큐, 땡큐지. 그죠? 뭐로 되나? 68이 되나? 68, NN, 마마. 그러면 이제 X는 얼만데? 6분의 N 또는? 8분의 N. X는 8분의 N 되네. 네. 그럼 적어도 하나의 정수해를 갖는 얘기는 그럼 N은 뭐가 돼야 돼? 6이나. 6의 배수하고 8의 배수. 6의 배수 또는 8의 배수가 돼야 된다. 네. N은 6의 배수 또는 8의 배수. 돼야 되네. 6의 배수. 자, 200이, 200개에서 6의 배수 몇 개야? 6. 6 곱하기 1부터 해가지고 6 곱하기 30 3까지 되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야? 8 8 곱하기 1부터 해가지고 블라블라 해서 8 곱하기 30 아니 25 25 25가 5 8 40 2 8 6 딱 맞네. 그럼 25개네 33개고 근데 뭐 해야 되나? 공통으로 되는 거 얼마인데? 24의 배수 아이가? 네. 24 곱하기 1부터 해가지고 8. 어? 24 곱하기? 어 뭐야? 8 해야 돼 그죠? 네. 맞나? 그럼 이제 뭐야? 33 더하기 25 빼기 8 겹치는 거 한 번씩 빼줘야 돼. 네. 빼기 8은 안 했구만 보일 거네. 아니 그럼 뭐? 공배수가 48로 했네. 68, 48 어떻게 알았어요? 오! 초딩 그대로 하는 건데 오! 5초딩 잠깐만. 좋아. 아. 그죠? 네. 너무 한다. 네. 자,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기억나겠지? 시험 치기 전에는 많이 틀려보는 건 난 좋아. 근데 스스로 이제 깨우쳐야지. 질문하고 이랬을 때. 네. 그래야지 이제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런 기억보다, 아, 저번에 이거 틀렸는데, 이래갖고 이래 틀렸는데, 시험에. 맞추고 이런 거 보자. 오, 공감합니다. 역시 이게 많이 틀리니까. 근데 너무 많이 틀려갖고 틀린 게 더 말 아프면 의미가 또 없어요. 자, 그치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틀렸던 이것도 틀렸던 거고 저것도 틀렸던 건데 이러면서 안 됐다고. 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라고 돼 있고 둘레의 길이가 23인 삼각형이 예, 세 변의 길이가 ABC라고 했을 때 순서상 ABC 계속 찾아냈는데 일단은 둘레가 23이라 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야? 23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다 넣어볼 때, 우리가 이제, 그냥 넣어보는 것보다, 뭐, 이런 것들이야. 상황의 결정 조건이 있어. C가 A 플러스 B보다 먼저 무조건 작아야 되지. 네. 그럼 말이, A 플러스 B는 뭔데? 23 마이너스 C지. 네, 그럼 C는 뭐야? 2분의 23. 2분의 23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네. 결국 이게 11.5잖아. 네, 네. 그럼 얘는 11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넣었을 때. 네.
맞나? 그리고 이제 A하고 B하고 C가 지금 순서상에 되어 있는데 순서상이 아니고 A, B, C가 그 크기가 이 순서로 되어 있잖아. 네. 맞나? 그러면 이제 하리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C가 23인데 얘보다 더 큰 숫자 C를 넣을 거야. 여기보다 더 큰 C를 넣을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뭐보다 큰거 같아? 23. 잠시만요. 더 큰 거 넣었으니까 타임. A 플러스 B 플러스 C보다 큰 거 같을까 이거? 그치? A도 더 큰 놈이고 B도 더 큰 놈 넣었으니까. 그럼 3C가 뭐야? 23보다 작거나 같지? 그건 같지. 자, 내렸잖아. 23 해준다고. 그럼 이제 얼마야? 38이니까 37점 얼마가? 예. 7점 얼마냐? 그럼 C가 될 수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8부터 되는 거야. 그죠? 그럼 C가 자연수임으로 C가 될 수 있는 게 7, 8, 9, 10, 11 다섯 개 배우면 되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범위가 이제 딱 이렇게 결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내 지금. 어디가? 그럼 한 개 줄이네. 뭘 왜 이러노? 이것 때문이다, 지금.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요. 8일 때 넣으면 돼. 그 다음 넣는 거잖아. 이거 하지 않잖아, 모르겠어. 맞다. 근데 넣었을 때 이 조건 만족하면서 만들어야 돼. 오케이. 다른 거는 삼각형 결정 조건을 다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미 삼각형 결정 조건 같은 거 안 떠도 돼요. 넘어갑니다. 464. A. 마이너스 1보다 큰. B가 3보다 적거나 같아. C가 4보다 크거나 같아. 세 점수 A, B, C에 대해서 A 빼기 2B 플러스 C는 8. 자, 요거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라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뭐, 똑같이 하면 되지. 마이너스 2B를 찾으면 되잖아. 뭔데?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뭐, 했을 때, 처음 되는 거야, 그냥. 뭐 해보면 되는 건데, 이제, 별로 없는 게, C에 넣으면 돼, 이것도. C가 4일 때, 그죠? C가 5일 때, 6일 때 잡으면 되거든? 근데, 편하게 가면 이러면 되겠네. 자, 바로 A 플러스 1을 K, 아,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을, 뭐라 한다고? Q. 그 다음에, C는 그냥 C라고 두면 돼. 아, 10 빼기 4. 10 빼기 4를 R이라고 두면 되겠네. 맞나? 네. 그럼 요거는 P가 0보다 크거나 같지? Q도 0보다 크거나 같지? R도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A 플러스 1이 P니까, 어? A 플러스 1이 P니까 A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P 빼기 1 쓸 수 있지? 맞나? 그럼 마이너스 2B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Q 빼기 6 쓸 수 있지? 맞나? 그 다음에 C 대신에 R 플러스 4 쓸 수 있지? 네. 2, 8 되는 거야. 그럼 여기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뭐 되는지 찾을 수 있지? 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2i가, 마이너스 3이다, 이가. 넘어 얼마야? 11이라고. 그죠? 또 요거 이제 다 이제 이거의 순서상이나 이거의 순서상 같을 거 아니야 개수가. 또 이 순서상 개수 찾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 지금 문제에서 어느 게 더 크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찾는 거지. 오케이 됐나? 해결해 주면 돼. 아 물론 이제 너희가 그 확률과 통계책을 배운 사람들이면 이런 게 돼요. 3H 뭐 11 해가지고 그냥 공식 사용하면은 14 빼기 1하고 얼마야? 13이가 13C2일에 풀면 되거든. 그 2분의 13 곱하기 12 하면 6이니까 68, 6, 3, 6, 18이가 78이가 없노? 그럼 틀린 거야. 왜 틀리지? 뭐지? 추가 짝수. 아! 자연수가 있구나. 조건 써야 되네. 그러면 Q를, 그럼 Q를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그거. 아, 그럴까? 여기에서 Q 기준 잡아야 돼. 빨리 얘기하지, 이거. 집중해라, 진짜. 알겠어?
그래서 Q 잡으면 될 거야. 그래서 안 되든지 안 되나. 아, 원래는 이거 혹시 쓰면 되는데. 됐어요? 예. 어, 그리고 Q, 기존 Q로 잡으면 된다. 왜냐하면 Q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 배수예요. 그죠? 그래서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아, 예. 나머지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네, 보여. 넘어갔어. 49번. 469번. 469.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개. 다섯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구멍. 색칠. 오.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은가, 이거? 어? 없어요. 아, 너무 가요. 어? 왜? 맞잖아. 얌체라 뭐? 뭐라 했는데? 예, 그렇지. 얌체는? 예, 기술이지. 아, 예. 자, 1, 2, 3, 4. 그럼 여기에서 어디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이 있어. 최단 거리니까 돌아오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하면 안 된다. 그죠?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야 된다. 그죠? 예. 오케이? 자, 보자. 여기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 여기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예. 여기 갈 수 있는 거? 예. 여기 갈 수 있는 거? 예. 여기 갈 수 있는 거? 예. 네. 여기 가시는 것까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되겠다. 됐나? 자, 이렇게 한 가지씩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뭐냐면, 여기 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여기 올라오면 어디서 올 수 있는 거?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는 거잖아. 그래서 뭔데? 이 두 가지지. 오케이? 여기 걸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여기 오거나 여기 오는 거잖아. 그래서 1 더하기 2에서 3, 세 가지야. 이리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기계적으로 더하면 안 돼. 중간에 하는 거고. 우리 여기 올 때는 뭐야? 여기 오거나 여기 오는구나. 여기서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고, 여기서 올 수 있는 게 한 가지니까 몇 가지? 네 가지. 여기는? 다섯 가지 되지. 자,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맞지? 자, 여기는?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여기는? 열 가지. 여기는? 열다섯 가지. 맞아? 자, 그 다음 짤발이. 아,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몇 가지야? 10가지. 여기는? 0가지. 15가지. 1로밖에 못 오지. 밑에서 못 오는 거. 15가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잘 세야 돼. 여기는?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는 거잖아. 안 되지. 여기로 오는 거까지 안 셌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밑에서 오는 거 더 해야 돼. 그렇네요. 니 마음대로 제가 다 쫓아내고, 그럼 계속 타고 죽일라고 그러면 큰일 나, 그지? 다 세야 한다고. 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까지? 여기 오거나 여기 오는 거잖아. 여기 못 오지? 여기로 오는 거니까 10가지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1로밖에 못 오잖아. 한 가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여기거나 여기니까 11가지지. 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아직까지 모르지. 여기부터 해야지.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야? 여기 오거나 여기 오는 거 여기 못 오잖아. 그럼 여기니까 10가지야,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나 여기 올 수 있으니까 21가지지.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야, 이제 여기. 나오네. 25가지네, 그죠? 여기랑 여기 하니까 여기 몇 가지야? 46가지. 그럼 46이야. 그죠? 초등학생들도 하는 거. 됐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기계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고, 이 전에 대해서 올 수 있는 게 어디서 오는 어디서 오는 애라고 그걸 좋아하는 거네. 알겠나, 현석이? 알겠나, 너 나갈 수 있나, 학교에서 진짜? 아, 근데 이제 절대 방정식 끝나는 거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험 날짜 나왔어요. 선생님, 저 과학이랑 한국사랑 수학이랑 같이 있어요. 오, 길긴데? 저럴 거 아니야? 시험표 그 뭐 학생들을 고려 안 하나? 친구랑 같이. 어? 심지어 마지막 날. 말이 되냐?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어떡할 건데? 정말 이거. 일단 울산고 시험 날짜 언젠데? 저희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 뭔데? 6? 7. 7일이가? 7일 수학. 그러면 너는 일단 7일 수학이라고 먼저 물어볼게. 그 다음에 성신고 9일 수학이가? 9일 수학이 마지막 교시였나? 야, 7일 수학이 그 뭐야 저기 누가 울산고가 교과서 뭐 했더라? 신사고였나? 지학사였나? 신사고 몰라. 저 중학생이 미래인 아니야? 미래인이었나? 아, 미래인 거 같아. 난 미래인 거 같아. 저번에 본지가 오래돼.
그 다음 무령고 저희 아직 모르겠어요. 그 다음 주니까. 그리고 그리고 성신고가 교과서 신사고냐? 어? 쌤 미래 하얀색 미래색이에요. 미래 오케이 이제 알아봐줘. 어디에요? 교과서 미리 알아봐도 되니까. 자, 간다. 야. 응? 야. 짜게 됐나? 야. 야. 이거 쌤 부르지 않았어요? 어, 이거 쌤이 불러도 니가 부르세요. 쌤. 아, 그거. 그 저쪽? 쌤한테? 아, 학교 쌤한테.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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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쌤 아마? 아. 학교 쌤. 쌤 말고 다른 쌤 물어봤어? 네. 4치로. 그거. 아니요. 475. 11223355777. 11223355777. 자, 이거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10장의 카드가 열려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적어도 두 장의 카드를 꺼내고, 꺼낸 카드에 적힌 수를 모두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네. 서로 다른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 일단은 곱해가지고 꺼낸 수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뭘 찾으랬어? 에, 서로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찾아라 이 말이네. 네. 그러면 두 장을 꺼냈을 때 그냥 아 그냥 이거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네. 다 곱한 거에다가 약수하면 되나? 네. 이 다 곱하면 얼마야? 2. 제곱 곱하기 3 세제곱, 아, 제곱이가? 3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의 세제곱이잖아. 네. 다 곱하면, 그럼 이 중에서 몇 개 가져와서 곱한다는 게 결국엔 얘 약수다, 이거. 네. 그잖아. 그죠? 그럼 요번에 결국에는 뭔데? 약수의 개수 찾으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 오케이. 무슨 얘기 알겠나? 네. 그럼 약수의 개수 찾으라니까 뭐야?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4. 72. 72가? 네. 이게 답이네. 약수의 개수가 다 말랬지? 네. 네. 잘하네. 쌤. 와. 사감쌤한테 문자 하나 넣어. 어, 보내라. 쌤, 오늘. 오늘 못 간다, 이래요. 네. 오늘 형광 버스 타요? 모르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 10시 반에 맞춰요. 10시 40분. 아니라니? 아, 그래, 10시 40분에 맞춰요. 너무. 10시 40분이에요? 모르겠는데. 그럼 아빠를 몇시 언제 불러야 되니? 어, 내일 모르고서. 일단 10시에 알려줄게. 뭐지, 내가? 이 수업 해보면 안 주잖아. 알려줘. 그래, 나오지 마라. 감사합니다. 476. 평일에 수학 학원 딱 한 개밖에 안 나오나? 딴 거는 안 가나? 평일에? 어. 영어 학원. 일주일 두 번 나오나? 네, 화학 안 나오나. 오케이. 화학은 야산. 자, 476. 자, 이 뭐라 했어? 주사위 세 번 던져 나온 수를 ABC를 했는데, 순서대로. ABC가 10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 추가됐네. 그럼 ABC가 10의 배수 되려면, 3 곱해서 10의 배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2, 5. 어,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5는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냐, 무조건. 네. 그죠? ABC 중 5는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그지? ABC 10의 배수 되니까, 그 나머지 숫자가 중에 하나가 짝수가 돼야 되는 거야. 짝수. 어, 2가 없어도 돼. 짝수가 있으면 무조건 10의 배수 된다, 그죠?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이 말이네. 네. 맞나?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정사건으로 해도 되고 네. 이제 여사건으로 해도 돼. 네.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 뭐냐 하면은 5가 한 개에 들어갔을 때 오케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오케이. 그러면 ABC 중에서 5인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ABC 중 5인 것 어, 탭 하는 게 세 가지지?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B, C 중에서 뭐 돼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짝수 돼야 한다. 그치? 네. 맞나? 그러면 적어도 하나 짝수 돼야 되는 거니까, 어, 짝수인 게 뭐야? 그니까 이렇게 하자. 자, 여기 A가 지금 선생님이 5라고 잡아놓는 거야? 네. 오케이? A가 5인 상황에서 잡아놓고 한대, 그치?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나중에. BC가 있는데, 여기 짝홀일 수 있고, 홀짝일 수 있고, 짝짝일 수 있다, 그치? 네. 나누면 되지. 짝짝인 거 해보자. 아, 짝홀인 거 해보자. BC가, 어, 짝홀. 짝홀인 거 생각하면 되지. 그럼 뭐야?
여기가 3, 3은 9다, 그제? 맞나? 그 다음 BC가 홀짝인가? 이것도 몇 가지? 어, 아홉 가지지. 그 다음에, 뭐 있어? 짝짝인 거. 짝짝인 것도 마찬가지로 아홉 가지다, 그지? 맞나? 어, 그래서,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야? 3, 9, 27이다, 그지? 27 곱하기 3이니까 80만 가지네. 됐어요? 됐어요? 네. 어, 그래서 만들면 되겠고. 두 번째 거는 경우에서부터 작겠지. 5가 두 개인 거. 두 개인 거. 그러면 A, B, C 중 5인 것 해. 하는 방법이 5, C 2하면 되지? 아, 3, C 2하면 되지? 네. 세 개 중에서 두 개 선택해서 5 넣으면 되니까. 네. 그죠? 그럼 이거 몇 가지야? 3. 어, 세 가지지? 네. 정도? 그럼 A, B에 5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C에는 뭐 들어가야 되는 거고? 6. 그치? 남은 어, 5가 아닌 수는 어, 짝수 되어야 한다. 네. 짝수이어야 3으로 몇 가지? 예. 세 가지 따라서 3 곱하기 3이니까 9가지 되는 말이야. 이런 거 생각할게 말이. 너희들이 이제 여기 이런 거 여러 개 할 때 헷갈리는 게 선생님 겹치는 거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짝 홀이면서 그 짝수고 홀수면서 겹치는 게 없잖아, 그죠? 어. 짝 홀이면서 홀짝일 수 없잖아. 짝짝일 수도 없잖아.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이거. 네. 오케이? 생각해야 되는 거. 요거 세 가지, 세 가지니까 아홉 가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야? 아홉 가지. 어! 잠깐만 틀렸다 선생님. 위험했다. 자, 홀수에서 이제 5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네요. 아, 요거 아까 전에 아홉 가지가 아니고 3 곱하기 2에서 여섯 가지다. 쏘리. 위험했다. 자, 여기 뭐라고? 3 곱하기 2. 요것도 여섯 가지다. 네. 5를 처리해야 된다. 5는 파기했으면 됐으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66 보니까 얼마야? 27이 아니고 12 더하기 21이가? 그제? 그럼 얼마야? 이게 63이가? 아, 이래 되네. 요거는 밖에 짝수 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끝났겠지. 5 두 개 쓰거나 한 개 쓰는 거밖에 안 되잖아. 5 세 개 쓰는 거는 이제 이미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서 따라서 우리 구하는 값이 63 더하기 구하니까 얼마? 72가? 예, 72네. 그래서 76이 72가 맞다. 어, 해설지에는 이제 여사건으로 풀었네. 어, 5가 한 번도 포함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어, 짝수가 한 번도 포함 안 됐을 때. 예, 예, 갖고 했네. 어, 근데 뭐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헷갈릴 것 같은데.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79. 479 볼게요. 왜? 네? 하는 건데. 아, 4, 7, 9! 자, A가 A, 2. B가 3, B 됐다, 그지? 자, 여기에서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중수해. 그죠? 그러면 이제 내분하는 점. 하는 점 P라고 적을게요. P가 얼마 돼요?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3, 2 곱하기 A, 2A, 콤마.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B 플러스 2 곱하기니까 4네. 맞나요? 예.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좌표와 이 좌표 둘 다 뭐가 돼야 되는데? 정수가 돼야 한다네. 네. 그리고 A하고 B는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고. 네. 어, 그러면 이제 여기 3분의 얼마야? 2A 플러스 3. 되고, 얘가 3분의 B 플러스 4 돼야 한다. 그죠? 네. 그 순서상 계수차를 했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정수가 되는 거 찾아야 되고 이게 또 정수가 되는 거 찾으면 되네. 네. 각각 찾아가서 곱하면 되잖아, 그지? 각각마다. 그러면 얘가 정수되려면 이제 A가 뭐 돼야 되는지 찾아야 되면 얘가 뭐 돼야 되는데 4에 몇 수 돼야 돼? 네. 얘가 4에 몇 수 되려면 2A가 4에 몇 수 돼야 돼? 여기 참 돼 있으니까. 네. 그럼 2A가 4에 몇 수 되려면 A가 뭐 돼야 되는데 4에 몇 수 돼야 돼, 그지? 네. 그럼 A가 4에 몇 수 되는 거니까 그 12A의 자연수 중에 4에 몇 수 몇 개야? 여섯 개가 되는 거지? 맞나?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게 A가 될 수 있는 수가 있는 수 여섯 개. 자, B는 이제 뭐 돼야 돼요? 4에 몇 개를 하니까 여기 뭐 돼야 돼요? 4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가 1인 거잖아, 그지? 나머지가 2내는 돼야 된다고, 3을 나왔을 때. 2부터 해가지고 3 더하면 뭔데? 3 곱하기 1 더하기 2. 3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을 한다고. 그러면 3 곱하기 6 더하기 2 되네. 368 더하기 10이 20이니까. 그럼 여기 지금까지가 6개니까 7개네, 그죠? 맞나? 그래서, 어, B가 될 수 있는 수가
몇 개 했나? 7개 했나? 7개 됐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 맞나? 그러면 이제 뭐가 되나? 6, 7, 42다, 그제? 맞나? 근데 그 중에서 뭐야? 이 두 개 숫자가, 뭐가 되는 게 있겠어? 그 문제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돼 있거든? A가 3이고 B가 2인 경우이단 말이야. 맞나? A는 3, B는 2일 때. 그제? A와 B가 같은 점이므로 제외해야 한다는 얘기야. 이것도 틀려. 맞나? 그래서 6, 7, 6 곱하기 7 빼기 1하니까 41이 답이 된 말이야. 완전 빡신 문제지, 이거는. 그치, 그죠? 학교 선생님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애들 다 틀리고 울고 선생님 양심이니까 많이 한다고 했잖아. 무슨 문제인지 알겠지? 쟤는 많이 들었다고, 복제 내면서. 쟤는 양아치입니까? 알겠지, 솔직히. 네? 이렇게 내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차에서, 가면서. 뭐야? 한 적 있잖아, 그죠? 형. 저게 진짜 많네. 제 불통을 별로 안 하고 다 왔네. 사파리. 사파리? 자, 482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몇 개, 전 몇 개야? 8개. 8개 점이야? 여기 하나, 둘, 셋. 예, 쉬면 되네. 자, 8개 점이 있는데, 외심이 삼각형에 뭐에 있다고? 외부에 있을 때를 생각해라, 이 말이네, 그죠? 네. 어이, 뭔 생각해? 예, 갑자기? 뭐랬는데? 고백했던 그 여자를 생각하고 온다고? 이거야! 야! 갑자기? 갑자기 왜 그거 공격 들어가는 거냐? 그 공격은 세임 말할 수 있는 거야. 어? 왜? 프로 공격이나. 프로 공격은 아니라. 거의 뭐? 프로 공격으로. 자, 봐봐. 중괄삼각형이 되려면 이제 뭐 되는 거고, 지금 중괄삼각형이 돼야지 삼각형의 외부에 내심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맞나? 그러면 이제 A가 등각일 때, 각 A가 등각일 때를 생각하면, 어차피 이제, 계산해보면 곱하기 하면 되잖아. 네. 무슨 얘기 이해되나? 네. 중괄삼각형에서 A가, 각 A가 등각인 삼각형이 계속 쳐도 되잖아. 곱하기 8 하면 되잖아. 네. 하나. 네. 또 먼저 8A. 근데 이제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자, 요래 생기면은 이제 등각이지. 예.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생겨도 등각이지. 예.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겨도 둔각이네. 네, 네. 둔각 몇 개 나와? 세 개. 세 개 나오네. 맞나? 네. 그럼 이제 몇 개야? 8, 8. 8개. 24 답이네. 네. 오케이? 네. 각 A가 둔각인 삼각형이 세 개면, 각 B가 둔각인 삼각형도 세 개고, 다 세 개일 거 아이가? 네. 벌써 3 곱하기 8아 이거. 24. 끝. 됐지요? 네. 네. 겹치는 게 뭔지 생각해야 되는데, 삼각형은, 둔각 삼각형은 한각만 둔각이기 때문에, 두각이 둔각이 될 수 없어요. 네. 두각이 둔각이 되면, 선생님, 요거하고 요거 둔각 되는 거 똑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 이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다. A만 둔각 될 수 밖에 없잖아. 둔각 삼각형. 그죠? 그래서, 겹치는 게 없다. 483. 자, 어느 상점에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세 자리 자연수를 각각 하나씩 적어 응모권을 만들었다. 세 자리 자연수를. 자, 응모권에 적힌 수를 작은 수부터 해서 나열할 때 201번째 수를 당첨번호로 정했다. 당첨번호를 구하였다. 그럼 이제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것부터 해서 시작하면 되잖아. 네. 그럼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건 뭔데? 1부터. 세 자리 자연수라니까? 100이 제일 작은 숫자다, 이제. 네. 그럼 이제, 이거 말한 대로, 그죠? 100인 거 생각하면 되잖아, 첫 번째. 네. 100인데요? 왜? 자리에 숫자가 달라가지고, 이제. 새끼들, 문제, 그려야 되는데. 박자의 숫자가 다 다른데. 가보죠. 여기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를 찾아 말해봐,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몇 개? 1을 못 들어가니까? 9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몇 개? 8. 그치, 8개. 그러면, 8, 9, 72개란 말이에요. 두 번째, 2로 시작하는 것도 있을 거야, 이거. 예. 72개제. 예. 맞나? 이게 지금 몇 개고, 144가. 예. 그 다음에 하면은 201 넘어가잖아. 예. 그러면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작은 것 숫자로 해야 돼.
3-1로 시작하는 거 해야 되나? 0. 3-0으로 시작하는 거 해야 되겠지? 네. 3-0으로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 몇 개야? 8개. 8개지? 네. 그 다음에 이제 3-1, 그럼 이제 여기 그 다음 얼마야? 한참 가야 되나? 거꾸로 가는 게 빠르나? 아까 전에 여기 144 다음에 70이 더 오면 안 돼. 216. 216이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에이씨. 그냥 하자. 네. 오케이. 3-1로 시작하는 거? 8개. 3-2로 시작하는 거? 8개. 그죠? 뭐, 블라블라블라 계속 가는 거네, 그죠? 네. 그러면은, 보자. 144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44에다가, 몇 개 남았어? 200에 빼면. 206이가? 201이가? 57 남았나? 네. 그러면은, 68, 48. 7까지 하면 돼요. 네. 7 해야 되나? 네. 그 다음에 8756. 8756이라서? 네. 됐네. 그러면 저, 요 해가 3, 1, 3, 2 해갖고 지금 7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 둘, 세 개 했다, 이거. 네. 그러면 3, 3, 8개. 3, 4, 8개. 그죠? 네. 그러면 3, 5, 3, 6까지 해야 되네. 3, 3 안 되나? 네. 에헤이. 3, 4, 3, 5, 3, 6, 3, 7까지 해야 되나? 네. 3, 6, 3, 7까지. 하면은 이제 뭐고? 그지, 여기 144 더하기? 56. 8 곱하기 7이니까 56 아이가? 네. 계산하면 얼마인데? 네. 어? 200. 200이가?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야? 3, 7까지 했으니까 3, 8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네. 따라서 201 번째. 수는 얼마? 380이겠네. 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이 380이다. 이 말이네. 응? 오, 거의 다 끝났어. 들어간 것 같다고? 잠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아, 잡아, 나와, 나. 아, 눈에 못 빨리 닦고 나. 잠들었나, 이거? 너무 심한. 아니? 재미없게 나왔다. 뭐? 때문에 봐봐. 40분만 맞춰주겠다. 아빠한테 얘기해라. 40분이요. 그래. 10시 40분. 그래, 14. 14? 아, 그냥! 안 죽어요. 빨리! 10시에 일어났대. 아니, 이게 아니다. 친구 말리잖아. 제가 약해. 친구 말리잖아. 이게 왜 아빠한테 문자 반말로 하나? 아버지. 아버지. 원래 이 그래? 태어나때부터? 아버지. 진짜 아빠보다 나 아버지 같아. 나 아빠는 나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는 엄마 아빠. 엄마 엄마. 아빠는 아버지랑. 그렇지. 왜 그래? 어? 그럴 수 있지. 공통 때문에 또 공통 때문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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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네. 그럼 아버지 아빠라는 거야. 어? 아빠라는 아빠랑 아빠랑 보는 거지 아버지가. 아니 홍길동처럼 될까 보다 이거. 아 될까 봐. 그래. 아 홍길동이야. 홍길동이라서 이런. 아니,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그런 거 있잖아. 다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지. 논리가 정확하지? 네, 네. 아니. 논리예요, 이제. 아니, 논리잖아. 이거 논리 아이가 이게. 그럼 이게 뭔데? 논리. 논리지. 자, 1부터 500까지의 자연수를 각각 한 번 메스라는데, 씨. 그지? 그지? 아, 왜 쓰는데? 아, 근데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학교 시험에나 좀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뭐, 숫자를 했을 때 뭐, 그런 문제 있잖아. 우리 3일 때 박수 치는 거였고, 박수 총 개수 쳐달라 이런 거잖아. 그런 거 3일 들어가는 거 개수 찾는, 개수 찾는 거니까. 그런 유형 푼 적 있지 않나, 우리? 우리 처음 살짝 하는 거. 이거요? 1품에서 안 했나? 한 번 했어. 한번 했던 거 같아요, 제가. 그건 돌아가는 거 아니야? 돌아가는 거였나? 아무 돌아가면서 박수 치는데, 이제. 그, 뭐, 200, 그거를 치는, 첫 번째 치는 사람, 그거였나? 아, 누군가, 뭐 그런 거였나? 아무튼 뭐, 그런 유형의 문제가 좀 나온다고, 어? 그래서 이제 숫자 1을 쓰는 횟수를 찾으라, 이 말이다, 그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500까지 자연수 중에서. 예. 1, 0, 예. 0, 0, 1, 뭐 이렇게. 1의 자리가 1일째, 2의 자리가 1일째, 1의 자리가 1일째. 그 케이스를 그려 나머지 1을 한 개 썼을 때, 1을 두 개 썼을 때, 1을 세 개 썼을 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요? 아, 맞네. 그런가요? 아니, 케이스 분류가 거의 이 경우의 수의 핵심이라고. 그러자 보면 간단하다. 왜냐면 그 다음에 1을 한 개 잡으면 여기 1을 잡으면 여기 1을 잡으면 1 잡으면 되는데 어차피 곱하기 3이고. 여기 두 개 넣어주니까 1을 제외하고 넣으면 되니까 곱하기 5면 되잖아.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잡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1을 한 개. 1이 한 개 들어간 자연수 개수. 1이 한 개만 들어간 자연수 개수. 개수를 찾아야 돼. 자. 근데 100은 날라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100의 자리에 5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500, 500까지니까.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몇 개 몇 개야? 9개 들어갈 수 있잖아. 1 제외하고. 그죠? 9구니까 9 곱하기 9 아이가. 81 맞나?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네. 가운데 1 들어갔을 때다, 그죠? 네. 맞나?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네, 네 개 아니고 다섯 개지. 0, 1, 1 제외하고 0, 2, 4, 5. 네 개. 오케이? 0, 2, 3, 4. 0, 2, 3, 4, 5. 다섯 개 보였어. 5는 안 되지. 5는 안 되지. 네 개 맞네. 10이야. 0, 2, 4, 5를. 그러니까 생이 이제, 잘못 풀어도 맞는 그렇게 그런 게 있다. 아니, 수학의 운이 따라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 어쨌든. 아다리. 경로야, 이게. 아다리 잡아보려고 했죠. 자,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1 못 들어가니까 9가지, 그죠? 네. 하나, 그래서 4, 9, 36. 오케이. 그 다음에 1, 땡땡 되는 거, 그죠? 됐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1이 이제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4 곱하기 얼마야? 9. 그래서 36이네. 네. 그럼 세 개 다 얼마예요? 53. 7, 8. 아니, 3, 3. 3이고, 그죠? 1 올라가니까 103, 152가. 네. 153. 이거 되네. 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1이 몇 개? 두 개. 안 들어간. 들어간 자연수 개수. 개수. 자, 그러면 1, 두 개 들어갔을 때, 1, 1 들어갔을 때, 생각하면 여기 몇 개? 아홉 개죠? 네. 그 다음에 1, 1 들어갔을 때 아홉 개죠? 네. 맞나? 그 다음에 1, 1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이제 네 개 된단 말이야. 맞나? 2구 18 더하기니까 22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데? 1, 세 개. 세 개. 그럼 1, 1, 1밖에 없잖아. 한 개겠네. 맞나? 그럼 153 더하기 22 더하기 1 아이가? 네. 그럼 여기 23이잖아. 그죠? 그럼 6이고 7이니까 176이가? 없네. 없노? 176나오네. 니도? 네. 아, 2, 잠깐만. 1을 쓰는 횟수네. 그럼 1을 이제 두 번 쓰는 건 곱하기 2야, 되지? 아, 그렇네. 우와. 20이야? 곱하기 2네? 이거? 요거는 곱하기 3만 돼. 우와. 맞지? 1을, 그니까, 지금 1이 개수가 아니고 1이 들어간 총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로 설명할 때는 박수 개수로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요거는 풀 때는 안 그래, 안 풀. 22 곱하기 2, 5 플러스 1 곱하기 3, 그죠? 얼마야, 이거? 44가? 3이니까 얼마야? 47이가? 그럼 0. 그죠? 0, 2, 2, 0, 0. 반 몇 번이야? 3번. 3번이네. 우와. 되세요? 우와. 3번. 자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잖아. 또 안 보이나? 다시. 그래, 내가 나쁘다. 보이네. 머리꼬리 싸워. 아, 맞다. 예. 전체 집합 6. 6, 1, 2, 3가 뭔데? 이거의 부분 집합을 서로 다른 부집합을 선택할 때,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경우에서 쳐다라, 이 말이네.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우리 이걸로 한번 잡아봐요. 4, 8, 6. 자, 6가 1, 2, 3, 4, 5. 1, 2, 3, 4, 5에 되어 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만들어야 되냐면, U가 이렇게 있는데, 뭐, 두 부분 집합 A하고 B를 했을 때, 여기가 뭐, 잠시만, A라 두고, 여기가 B라고 두자고.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한 집합이 다른 한 집합의 부분 집합 되는 거잖아. 넣어주면 되잖아, 얘네들. 1이 들어갔으면 몇 군데? 세 군데. 2가 들어갔으면 몇 군데? 3이. 4가, 5가, 얼마야? 283이가. 1이 되겠네. 맞나?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 앞에 똑같은 거 있어요. 23번. 오케이. 일단 다 해볼게. 근데 맞아. 이게 맞다, 그죠? 맞나?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겹치는 게 있겠지. 어떻게 되지? A랑 B랑 같은 거는, A랑 B랑 같은 거는, 아, A랑. 그치, A랑 B랑 같은 상황은 이제 두 번 생게 되는 거잖아. 그죠? 맞나? 네. 그래서 이제 A랑 B랑 같은 경우. B인 경우. 오케이? 네. 이건 뭐가 돼? A랑 B랑 같은 경우 1에 있는 걸 찾는 거잖아. U가 돼갖고, A는 B1에 있는 상황 거잖아. 네. 두 가지. 5제곱. 5제곱. 아. 32. 맞나? 네. 따라서 243에서 32 빼면 되니까. 212가 맞네. 무슨 얘기 이해돼? 아, 이렇게 이제 만들어놓고 시작하면 돼. 이거 왜 빼준다고? A랑 C랑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것도 이제 두 번 세기 때문에 그런 거야. A, B, B, A가 B 무지수, B가 A 무지수, 두 개 세서 그래. 그래서 한번 빼준 거야. 이해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외시켜주면 아니네. 아, 상관없네. 서로 다른 때문에 빼는 거네. A랑 B랑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그건 상관없고. 서로 다른 두 집합이라서 A랑 B랑 같은 경우를 빼주면 될 거예요. 훨씬 더 간단하네. 그지? 바꾸는 걸 어차피 A랑 B, B랑 A랑 우리 그냥 같은 걸 한 번만 생각하면 되니까. 네. 오케이? 상관없어요? 됐어요? 네.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487. 다트. 예. A가 뭐예요? 1, 2, 3, 4. 8까지. 자, A에서 A로 이, 함수의 개수 찾으려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 네. 그죠? 1대1 대응 돼야 되고. F1은 5. 자, 선생님, 1 줘보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A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잡으면 돼. 자. 1이 5로 간댔어. 오케이? 자, 그러면 K가 2부터 5까지 넣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했어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죠? 맞나? 그러면 2는, F2는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예. 그죠? F2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인데? 좋은 거지. 좋은데요? 예. 어. 2가 될 수 있는 경우에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네. F3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3 넘으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네. 어떻게 돼? 원래 세 가지인데 얘가 어디에 갔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 제일 쉽게 되는 게 몇 가지겠어? 두 가지겠지. 세는 나와 있는 문제거든. 네. 4는 두 가지. 두 가지겠지. 5는 한 가지. 자, F5를 봐라. 5는 어떻게 돼요? 아, 자, 그렇지. 5가 됐을 때 이제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네. 얘네들이 세 개씩 한 개씩 가고 5도 한 개 가버렸으니까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 한 가지 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 다음 6은, 6, 7, 8은 뭔데? 그냥 3팩토리얼이겠지. 맞나? 그래서 F6, F7, F8 결정. 남아있는 6, 7, 8 중에서 가야 되는 거니까 얼마? 3팩토리얼이겠지.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6 하면 되니까 8, 8, 48 되면 되냐. 됐나? 네. 맞췄어. Yes. 오케이. 자, 다음 시간은 수정할게요. 수정 시작. 오늘 했던 수정 먼저 할게요. 정말 수정하고 좀 줘.